저로 막 문자 같은 것도 보내는데 그것도 한글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는 딱 들었을 때, 아,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다. 나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오히려 더 한국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 생기고, 뭐 목적이 생기고, 은인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한국어였어요.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유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운 지는 한 7년 된것 같아요. 오기 전에 독학을 좀 하고 어느 정도 레슨을 받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한 1년? 이제 어학당에서 배웠고 나머지는 대학 생활하면서 잘 늘게 된것 같아요. 한국 뵌지 2년 조금 넘었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7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실한데요. 고등학교 후배가 한국 문화에 완전 꽝팬이었던 그 후배가 있었어요. 걔랑 이제 제가 친했는데 걔가 2011년에 고등학교였으니까 그때 한국이랑 카자흐스탄의 문화 교류 콘서트가 있다. 그걸 한번 같이 가자 제안을 했는데 전 사실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전통 그 사물놀이도 하고 장구도 치고 가야금도 치고 통일공 님이 와서 이제 MC도 보시고 굉장히 즐거운 콘서트였어요. 근데 이제 바로 제 앞에 어떤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고려인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딱 듣고 아 이게 한국어인가? 친구한테 물어보고 뭐 그렇다. 너무 아름답네. 나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때 살짝 마음먹고 이제 그 친구들이 서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서로 막 문자 같은 것도 보내는데 그것도 한글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적 없는 글씨랑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딱 들었을 때, 아,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다. 나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사실 한국어를 배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본 한국 라이브 공연이었습니다. 그 공연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극 축제 페스티벌에서 본 거였어요.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라는 축제거든요. 그 축제에서 한국 동화 각색 뮤지컬 봤어요. 배우 8명 있었고, 세트 하나도 없고, 음악 다 아카펠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배경이 동화였지만 스타일은 케이팝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합친 때문에 진짜 신선하고 재밌게 봤어요. 그때는 와, 이 나라 진짜 독창적이고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하고 한국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몇달 이후 제가 결심했어요. 너무 어려운지 알고 있어서 조금 긴장했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국 하기로 했어요. 아, 제가 원래 아시아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코스프레 페스티벌 같은 데 많이 나갔고 거기는 친구들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한테 드라마랑 케이팝 소개해줬는데 근데 중간에 케이팝 알기 전까지 제가 중국어도 잠깐 배워본 적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드라마 보여주고 한국 노래들 그런 거다 보여주면서 일단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이미지 좋아했고 그때 한국 음식도 처음 먹어봤는데 입맛에 맞았고 노래도 물론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 배워보진 않았어요. 한국어 그냥 계속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어만 아는 거지 배워보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에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뭔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 선생님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한국에서 학원들이 있고 대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있어서 한번 봐봐 책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 좀 알아보고 한국 대학교 어학단에 3개월 프로그램 등록했고 여기 오기 전에 2개월 또 러시아에서 그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통은 다른 외국어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나를 안 맞거나 그러면 그냥 그 공부 때려치고 딴 것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아지고 오히려 더 한국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 생기고 뭐 목적이 생기고 굉장히 제 인생에 뭔가 은인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도 굉장히 많고 제 스스로 이제 많이 성장하고 지금의 오늘계가 이제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좋았던 것들이 뭐였냐면 표현의 다양성? 표현할 단어가 굉장히 많고 같은 색깔이라 그래도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하나의 노란색이라는 거를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노란색이 정말 이상생활 싶으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하자거나 러시아어나 이제 영어로 말했을 때 긴 단어를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이 꺼졌다, 정전됐다 라는 단어를 카자흐로 말하려면 스빗 루십 칼데 이렇게 세 단어로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카자흐스탄 말했어요. 저 카자흐스탄 사람 맞아요. 스빗 루십 칼데 이렇게 세 단어로 말해야 되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한 단어 정전됐다 그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뭔가 노래 같은 소리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영국 사람의 귀 한테 어느 정도 노래 같아요. 드르르르르 뭐 이런 드르르르르 뭔가 like flow 같은 소리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 진짜 매력적이고 한국에서 사무친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언니가 해줄게 뭐 엄마가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엔 어색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한국어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사이 좀 더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어 매력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뭐 예를 들어서 부글부글, 보글보글, 싱글벙글, 또르르 그런 단어들이 한국어에만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을 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생겼어요. 아 이거 한국어밖에 없는데 이런 표현이? 아 이런 표현을 안다니? 약간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 소리를 반복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다, 뻔뻔하다, 뒤죽박죽, 오밀조밀 그 말할 수 없어요? 오밀조밀하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또 한 가지 매력은 천둥말이에요. 천둥말 외국인한테 배우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천둥말 잘 알면은 우선 윗사람이나 타인한테 정견을 보여드릴 수는 있고 아니면 어느 때는 고리를 줄 수도 있고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천둥말 잘 연습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일반 단어도 뭔가 시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깨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들이 좋았다. 아주 단순한 그런 언어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한국어 공부를 지속하게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한국어에서 출연말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단어인지 뭐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약간 게임 됐어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그래서 재미있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 많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어의 특징인 거예요. 한글이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저는 공부했을 때 쉬웠고 그리고 한글로 글을 쓸 때도 다른 나라 언어보다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스펠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단어의 스펠링을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한글은 그냥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굉장히 쉽고 디지털 시대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글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쓰는 그런 문자를 보면 영어로 쓰고 영어로 쓴 다음에 거기 한자나 뭐 그런 게 뜨는데 그걸 누르더라고요. 바로 이제 한자로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한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기에도 편리하고 쓰기에도 편리해서 계속 이 공부를 지속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그 끝말에 따라서 씁니다, 읍니다체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반말체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끝말마다 감정선도 굉장히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쓰인다는 점? 한국어에만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말하면 끝이 없죠. 이유는 정말 말하면 끝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을 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단어 순서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언어, 영어하고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단어 순서보다 문법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고급 문법 공부하기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영화나 드라마계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 하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나 표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평범한 한국어보다 전문적이고 시 같은 한국어도 더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 쓰기를 좀 잘하고 싶어요. 저는 말은 어느 정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말은 그냥 막 말하면 되니까요. 근데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어요. 은유적인 표현도 되게 많이 쓰고 시적인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한 단어들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휘력이 부족하고 한국에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고 근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 진짜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보는 것 전까지 잘 못 느꼈어요. 진짜 그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한 지 10년 됐지만 한국인들이만 알 수 있는 한국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20대 사람들이 들어가는 카톡방에 있으면 그럴 때도 자꾸 출입말이나 인터넷 영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도 아직 한국어 배울 길이 멀구나 그렇게 느끼고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어떤 문화적인 농담들이 나와요. 그럴 때도 한국어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저한테 한국어 계속 배울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요. 최근 1년에 영화에 대한 그런 열정이 생겨서 영화 쪽에서 일하고 저는 아무래도 그 촬영도 좋지만 그 시나리오를 쓰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국어로 이제 이야기를 쓰고 봉준호 감독님의 뒤를 이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인정받을 그런 한국의 감독이 되고 싶네요. 영국에 가야 돼도 영국에서 또 꼭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더 쉽게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려면 더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어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데 만약에 제가 한국어를 잘 하면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만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뭔가 좀 특별한 단어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잘 해서 말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표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배우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한국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